알았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쿠노 이치니치 6과죠? 지난번에 6과 본문 스크립트 1하고 스크립트 2 다 끝냈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동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동사라는 부분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면서 요새는 일본어 교육 전체 또는 외국어 교육 전체에서 문법이라는 거를 강조 안 하는 추세로 점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문법이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그 교육 방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만큼 문법을 강조를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필요한 의사소통을 내가 원하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사항을 서로 안 지킨다고 하면은 그 언어소통에 의사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을 어떻게 하면은 표시 안 나면서 학생들한테 문법사항을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문법만 하다가 보면은 외국어 교육 자체가 흔들리거나 외국어 학습 자체가 실증을 느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즘 그 외국어 교육의 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의 문법적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그 더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본문에 대한 해설은 끝났습니다만 문법 해설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문법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일본어에서는 있잖아요. 그 문법사항 중에 동사의 활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사의 활용을 알면은 일본어 문법의 거의 50%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동사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매우 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조사, 뭐뭐, 은는, 을 뿐만 아니라 애는, 에게, 에서, 뭐뭐로 이와 같은 조사와 그보다 좀 더 복잡한 조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사의 성질까지 내포하고 있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사, 조동사를 알면은 문법의 50%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그 다음에 조사, 조동사가 얼마만큼 일본어 문법에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일본어 동사의 맛보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그 보여드려야지 차후 수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어의 동사 한번 봅시다. 일본어의 동사. 일본어의 동사라고 하는 녀석은 재밌게 말하면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굴이 늘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다운이 어디 갔어? 다운이가 선생님 만날 때의 얼굴하고 친한 남자친구 만날 때의 얼굴, 엄마를 만났을 때의 얼굴, 아빠를 만났을 때의 얼굴. 뭐 속삭이지 마. 그래, 선생님 만났을 때 얼굴 제일 짜증난 얼굴 한다고? 그 얘기하려고 한 거야?는 아니겠지. 어쨌든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 대해마다 얼굴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동사라고 하는 녀석은 그래. 누구를 만나느냐. 즉 뒤에 어떠한 형태가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뀌게 됩니다. 그런 바뀌게 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어떤 동사가 왔을 때 아, 요 동사는 마스를 만났을 때는 어떤 얼굴을 한다? 나이를 만났을 때는 어떤 얼굴을 한다? 명사를 만났을 때는 어떤 얼굴을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동사에 가장 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가장 큰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사의 그래서 어려운 말을 하면 기본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기본형은 다른 말로는 사전형이라는 말도 씁니다. 즉
사전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았을 때에 나오는 형태를 우리는 사전형의 모습이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또는 기본형과 같은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기본형의 어미와 아 일본어의 단어는요 대부분이 다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집니다. 100%는 물론 아닙니다. 네, 어간과 어미를 나눌 수 있는 녀석이 있고 나눌 수 없는 녀석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기초문법에서는 전부 다 어간과 어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대학원 가서 여러분들이 일본어 문법을 전공하게 될 때는 아닌 것도 있다라고 하는 학설에 의하게 되니까 일단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간과 어미 중에 기본형의 어미는 항상 우단으로 끝나게 된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동사의 기본형의 어미는 항상 우단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대전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단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요, 일본의 우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배웠죠? 50음도 하면서 우단이 뭐죠? 불러보세요. 우단이 뭐예요? 우, 그, 스, 스, 누, 구, 무, 유, 루가 되죠. 그러면 아단은 뭐예요? 아, 가, 사, 다, 나, 아, 마, 야, 라, 와가 되죠. 그럼 이단은 뭐예요? 이, 기, 시, 지, 니, 히, 미, 이, 리가 되죠. 애단은 뭐예요? 에, 게, 세, 테, 네, 헤, 메, 에, 레가 되죠. 오단은 뭐예요? 오, 코, 소, 토, 노, 호, 모, 요, 로가 되죠. 그죠? 여기서 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요겁니다. 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구스주는 후무유루입니다. 즉, 일본어는 모든 동사의 사전의 모습에서 근간이 되는 사전의 모습에서 어미, 어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단어가 있을 때 만약에 요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요 끝에 붙는 요 모습을 우리는 어미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미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 어미의 모습이 반드시 우단으로 끝나야지 된다는 대전제가 있게 됩니다. 우단으로 안 끝나면 이것은 동사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우단이 아닌 기본형의 어미가 우단이 아닌 동사가 우단으로 안 끝난 동사가 있으면은 찾아오세요. 그럼 현상금 지급할게요. 그래서 일본어의 동사인 이상 무조건 어미라고 하는 것은 우단으로 끝나야지 된다고 하는 대전제가 붙게 됩니다. 즉 뭘로 끝나야지 된다? 우나, 쿠나, 스, 스, 느, 푸, 무, 유, 루 요것 중에 하나로 반드시 맞춰져야지 동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수업 시간에 배운 우리가 요미마스, 다베마스, 오키마스, 대가미오, 가키마스 이와 같은 녀석들도 전부 다 궁극적으로 기본형의 모습을 찾으면 전부 다 우단으로 끝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요 마스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의 기본형의 모습에 다른 사람을 만난 모습인 거죠. 마스라고 하는 녀석이 왔을 때의 모습이 요 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 녀석입니다. 요 어미가 되는 녀석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에서 가꾸에 대한 기본형은 가키마스의 기본형은 가꾸가 되고 오키마스에 대한 기본형은 오키루가 되고 다베마스에 대한 기본형은 다베루가 되고 요미마스의 기본형은 요무가 됩니다. 그러면은 무나, 루나, 크는 다 뭐냐? 무나, 크나, 루 전부 다 우단으로 끝나 있다라는 거죠. 우단으로 안 끝나 있는 것은 동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동사의 기본형은 우단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큰 전제하에 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녀석과 동반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미의 모습이 자꾸 바뀐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은 바뀌려면은 기본이 기준이 되는 녀석이 있어야지 돼요. 왜?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뭐야 사람의 종류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은 인종의 종류를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제일 큰 기준점이 뭐예요?
색깔을 갖다가 하죠. 색깔을 보면은 왜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동양인들을 보면 전부 다 옐로우 몽키라고 그러잖아요. 노란 원숭이라고. 들어봤어? 만화 보니까 거기 옐로우 몽키라고 써있대. 근데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 하면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별을 못한대요. 일단 옐로우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사실 저도 눈이 나빠서 그런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멜 깁슨을 갖다 놓든 누구를 갖다 놓든 다 그놈이 그놈 같아. 사실은 뭐 크게 특별하게 브래드 피트인지 나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서 구별이 잘 안 간대. 근데 나는 찰스나 짐이나 다 갖다 놓으면 다 그놈이 그놈 같아갖고 구별이 잘 안 가. 근데 어쨌든 구별이 가장 뚜렷하게 가는 것은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뭐 이와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 가에 대한 가장 큰 전제가 동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룰을, 그러니까 우단으로 끝나 있어야지 동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구별하는 동사를 구별을 해야지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해야지 되냐면 동사에서도 있잖아요. 종류가 있어요. 동사에도 종류가 있는데 동사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가장 먼저 오단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오단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동사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가행변격 가행변격 동사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사행변격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어려운 말은 잘 안 쓰는 추세입니다. 왜? 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서로 한자를 공유하고 있는 문화권에서는 한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일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대부분 알지만은 서양에서는 사실 한자 자체가 글씨가 아니고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니까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 자체가 우리랑 마인드가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오단동사는 왜 오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단동사는 왜 일단이라는 의미가 붙었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 교육이 자꾸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권 사람들한테 일본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일본어 문법을 좀 더 단순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오단동사다, 일단동사다 이런 개념을 많이 죽이고 사실은 오단동사를 요새는 일류동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일단동사를 이류동사, 가행변격하고 사행변격을 우리는 묶어서 그냥 삼류동사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일단동사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또다시 상일단동사냐 하일단동사냐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공부하던 시절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한테 가르치던 일본어 문법을 그대로 우리가 배웠었고요. 지금 여러분들 세대한테는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문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새롭게 개발된 문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류동사다, 이류동사다, 삼류동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한테는 옛날처럼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뭐 종지형, 미연형 이런 말보다는 그냥 무어가 오느냐 마스라는 녀석하고 붙었을 때의 동사의 얼굴 그 다음에 나이라고 하는 녀석과 붙었을 때의 동사의 얼굴을 각각 별도별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쪽으로 암기를 하거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문법 교육을 바꾸자라고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류동사든 오단동사든 여러분들은 한자 문화권에 있으니까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오단동사든 일류동사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 수 있는 용어를 전부 다 습득을 해두는 게 오히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동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의 의미가 우단으로 끝난다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동사를 세분화하면은 5단이냐 1단이냐 가행사행 또는 일류동사냐 이류동사냐 삼류동사냐 적어도 3분류 또는 더 잘게 나누면 5분류까지 나눌 수 있는 이 분류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것 첫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피부 색깔이 인종을 구별하는 가장 큰 색깔이었죠. 그 전제가 되는 게 5단동사 5단동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5단동사의 조건에서 1. 뭐냐? 기본형의 어미가
그죠? 기본형의 어미가 루가 아닌 우다. 즉, 루 이외의, 루 이외의 우단으로 끝나 있는 동사는 전부 다 오단 동사, 즉, 인류 동사다라고 우리가 그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예외 사항을 갖지 말고. 즉, 으구스츠노 흐무유르 중에 루를 제외한 나머지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로 끝나 있는 동사는 전부 다 기본형이, 루가 아닌 우단으로 끝나 있는 건 전부 다 오단 동사라고 그냥 치부를 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속편하게 정리가 됩니다. 즉, 물건을 사다, 뭐라고 하죠? 가우라고 하죠. 가우. 기본형의 어미가 우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편지를 쓴다? 가꾸. 음악을 듣는다? 옹가꾸, 기꾸. 이와 같은 거. 전부 우단으로 끝나요. 이야기를 한다? 하나스. 이러죠. 사람이 버스에 서 있다? 다쓰. 라고 하죠. 고양이가 죽었다? 신우. 라고 하죠. 현대어에 와서는 후로 끝나는 동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부로 끝나는 동사로 바뀌었으니까 사람을 부르다 요구라든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다 사깨부라든가 이와 같은 어려운 단어들도 전부 다 우단이죠. 노무 마시다, 요무 있다 이와 같은 거 루로 끝나는 동사는 없죠. 자 그러면 루가 아닌 나머지 이와 같은 녀석들은 전부 다 인류 동사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동사의 종류를 파악을 해야지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냐면 공식에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식? 마스일 때는 얼굴을 어떤 얼굴을 할 것이냐, 나이가 올 때는 동사의 얼굴을 어떤 얼굴로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공식에 대입을 하려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게 여러분들이 그 동사의 성질을 또는 형태를 봐서 동사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동사일 때는, 오단동사일 때는 어떤 공식에 대입한다, 일단동사일 때는 어떤 공식에 도입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의 어미가 이처럼 루가 아닌 우단으로 끝나 있는 건 전부 다 오단동사라고 판단을 해놓으면 그것은 오단동사의, 즉 인류동사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그대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스가 오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이가 오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공식에 따라서. 그러면은 모든 동사의 기본형의 어미가 루가 아닌 오단으로 끝나 있을 때에는 전부 다 오단 동사라고 치부했는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 어제 그 선생님 제자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그 선생님 결혼한 제자는 얼굴이 되게 까매요. 내가 보면 아무리 봐도 말레이시아나서 좀 필리핀에 같아. 키도 175인가 그래야 돼. 이게 도대체 한국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피부 색깔만 갖고서는 그 사람의 그 저기를 인종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달라질 수 있게 되잖아. 그죠? 얼굴이 거의 뭐 까매냐 쫙 해갖고서는 진짜 나보다 더 까만데. 이거 어떻게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 피부 색깔만 갖고는 못 나누잖아.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또 노란 사람도 있잖아. 한국 사람인데도 까맣지 않고 노리끼리 한 사람, 우리 애같이 노란 사람, 쟤도 지금 머리 노랗잖아. 저거 네덜란드 사람처럼, 그죠? 저같이 그 피부 색깔만 갖고서도 나눌 수 없는 어떠한 또 하나의 예외사항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예외조항처럼 그러면 어미가 누로 끝나 있는 녀석은 한 놈도 오단동사로 갈 수 있는 녀석이 없냐, 그렇다고 그 얼굴이 까맣다고 그게 한국 사람 아니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걔 한국 사람이잖아. 어미가 루로 끝나 있다고 다 오단동사 아니다라고 치부해버리면 루이면서 오단동사인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쁘잖아. 차별받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러한 종류들이 많은데 그것도 몇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더라. 어떤 형태로 분류가 되느냐. 루 앞에가, 그죠? 루 앞에가. 루 앞이 뭐예요? 아단이나 우단이나 오단으로 끝나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오단 동사의 형태를 갖더라, 오단 동사의 성질을 갖더라, 이렇게 그 구별이 된 겁니다.
동사를 찾아갖고 루로 끝나는 녀석들을 전부 다 분류를 해보니까 루 앞에가 아담이나 우담이나 오담, 즉 아가사타나 하마에라와 중에 또는 오고스트는 후모유 아니면은 오고스트는 후모유 요거 중에 하나로 루 앞에가 와 있는 녀석은 오단 동사의 성질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법칙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을 수 있냐면은 다우니네 집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 걸립니다. 한 시간 걸립니다를 뭐라고 그래요? 가까리마스라고 하죠. 우리가 배운 이 1시간 가까리마스라고 하는 문형에 이 마스라고 하는 녀석이 올 때에 동사의 어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마스가 오기 위해서 가까리마스의 리로 바뀐 것은 원래 기본형은 가까루라고 하는 형태에서 온 겁니다. 가까루라고 하는 형태가 마스가 오기 위해서 루가 리로 가게 됐던 거죠. 이거는 뭐 차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가까루라고 하는 단어는 루로 끝나 있으니까 제일 조건에 의하면 얘는 오단동사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제일 조건에 의하면. 왜? 피부 색깔이 새카마니까 얘는 황인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데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새카매도 한국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 그 분류를 하다 보니까 루 앞에가 뭐예요? 가는 무슨 단이에요? 가키쿠케 고는 아단이죠. 가의 아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 앞에가 아단이 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우리는 오단으로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디에 오르다, 해가 오르다, 아가르, 노보르. 아, 이건 오단이죠? 아가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루 앞에가 가는 가기 구개고의 아단이니까 이것도 오단 동사, 인류 동사를 우리는 취급을 한다 해서. 그 다음에 물건을 팔다 우르라고 하는 거 앞에는 우단이죠. 그러니까 우단.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 배우겠지만 누르 쓰면은 누르라고 하는 칠하다, 색칠하다 하는 것도 앞에가 우단이죠. 이것도 우리는 인류 동사를 봐야지 되더라. 그 다음에 앞에가 또 오단으로 오는 거 뭐가 있죠? 좀 어려운 단어지만 노꼬루 같은 단어. 루 앞에가 가키쿠케코 오단이죠. 이것도 오단 동사로 본다. 그 다음에 노보루, 해가 뜨다 노보루, 바비부베보에 대한 오단이니까 이것도 오단 동사로 본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일 첫 번째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두 번째 조건에서 어떠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다시 분류를 해보니까 루 앞에 아단이나 우단이나 오단일 경우에는 오단동사, 인류동사로 보고 인류동사의 공식을 대입을 하면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냥 하느님이 야 이거는 오단동사를 해줘라 라고 그냥 억지를 써갖고서는 그냥 오단동사를 해주는 녀석이 있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나 오단동사로 가고 싶으니까 해줘. 그래서 그냥 오단동사로 취급해줘라 해갖고 해놓는 게 일본어에는 예외 오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약 32, 3개 정도밖에 안 돼.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1학년 책에서 배우는 게 가에루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가에리마스, 가에리마시다. 센세와 뭐 가에리마시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게 뭐야? 죽었다는 소리다, 그죠? 돌아가셨습니다. 가이리마시다. 우찌에 가이리마시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또는 하이루라는 단어. 하이리마시다. 하시루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루로 끝나 있어갖고 제1조건에도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제2조건에 맞냐? 루 앞에가 아이오에오에 이인데 이거는 아단, 우단, 오단에도 안 맞잖아요. 이 제2조건에도 안 맞아요. 그런데도 오단동사로 껴달라고 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머리에다가 빨간 띠 매고 으쌰 하면 들어줘야지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 인정을 해준 게 32, 3개 정도의 예외 오단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일단동사라고 치부를 해버리면 돼요. 그게 왜 가능하냐? 그럼 이건 뭐냐? 가행변격, 사행변격은. 이거는 문제도 안 되는 게 가행변격은 구루 하나밖에 없고 사행변격은 쓰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르를 빼고 5단 동사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1단 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왜 이해를 해야지 되는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대가미오, 가키마스, 통오, 요미마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온갖고 키키마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들에 요 마스라고 하는 녀석은 나중에 어떤 녀석이 이어지는 모습이고 이런 마스라는 녀석이 이어질 때에 그 어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키, 미, 뭐 키, 아 하나시마스도 있었다 그죠? 하나시마스도 있었다 그죠? 이와 같은 마스가 올 때에 키, 미 또는 키, 시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게 어느 단에 걸쳐 있어요? 에? 키나 미나 시는 다 어느 단인 거예요? 2단이죠, 그죠? 2단이잖아요, 2단. 2단아, 그죠? 2단으로 끝나 있어요. 즉, 뭐냐면은, 공식에 5단 동사를 활용하기 위한, 변형시키기 위한 공식에, 마스가 올 때에는 5단 동사, 인류 동사는 어미를 2단으로 바꾸라, 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대입하기 위해서 요 존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에 맞춰서 대입을 하는 방법하고 아니면은 그냥 가키마스, 요미마스, 노미마스 자체를 문형으로 그냥 외우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이 더 쉬우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그냥 나는 마스가 나오는 형태를 그냥 다 외우겠습니다. 다베마스, 오키마스, 하시리마스, 가에리마스, 노미마스. 이런 식으로 외우겠다. 아니면은 그냥 공식적인 거를 외워서 그냥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공식에 대입하는 방법으로 좀 더 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식을 대입하는 방법이 더 편했기 때문에 공식을 대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5단 동사의 경우에는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냐면요. 책을 읽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을 때요. 이 동사의 이것을 우리는 어미라고 부르고 우리는 어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슨 동사예요? 이 동사 분류에 의하면은 동사 종류에서 어떤 동사에 속해요? 5단 동사 또는 인류 동사에 속하게 되죠. 왜 그래요? 어미가 누가 아니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어미가 누가 아닌 녀석. 근데 어미가 누가 아니다라고 무조건 5단은 아니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키키마스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키키마스를 사전에서 찾으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사전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누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 앞에 뭐가 붙어야지 되냐면은 사전에 나오는 형태가 어미가 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야지 사실은 정확한 말이 됩니다. 어쨌든 루로 안 끝나 있으니까 기본형의 루로 안 끝나 있으니까 이럴 때에 얘네들은 여기에 나이가 올 때랑 마스가 올 때랑 다른 게 올 때에 따라서 어미의 얼굴이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다운이가 선생님 만날 때의 얼굴 또는 친구 만날 때의 얼굴로 늘 바뀌듯이 이런 무가 자꾸 모습을 바꿔야지 돼. 어떻게 바꾸느냐? 무가 다섯 종류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종류? 히라가나는 몇 단까지 있어요? 단이? 5단까지 있죠. 아단, 2단, 우단, 에단, 5단까지 있잖아요. 이 다섯 단을 풀로 다 얼굴을 바꿉니다. 어떻게? 아단은 뭐예요? 무에 대한 아단은? 마가 되죠. 2단은 뭐예요? 미. 그 다음에 우단은? 무. 에단은? 매. 모가 되는 거죠. 그죠? 뒤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미가 아단으로 바뀌었다, 2단으로 바꿨다, 우단으로 바꿨다, 에단으로 바꿨다, 5단으로 바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단은 두 번 바뀌어요. 에단이 두 번 바뀌어요. 그래서, 일본어의 동사는
전부 다 일곱 가지로 변형을 갖습니다.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그래서 일곱 가지로 얼굴을 바꾸는데 그 바꿀 때마다 뒤에는 다른 녀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애가 올 때 어떻게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루 바뀌는 것은 언제냐? 뒤에 나이라고 하는 녀석이 올 때. 이 나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의미를 갖냐? 뭐뭇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뭐뭇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싶을 때에는 나이를 붙여줘야지 되는데 그때의 5단 동사일 경우에는 어미를 아단으로 바꿔서 나이를 붙여서 요마 나이라고 이렇게 바꿔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식인 겁니다. 어떤 동사를 바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공식은? 가꾸라고 하는 동사를 갖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미가 어떻게 돼요? 아단, 이단, 그 다음에 우단 두 번, 에단 두 번, 오단 한 번 이렇게 다섯 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꾸도 나 쓰다가 안 쓴다, 현재 안 쓴다, 일기 안 쓴다 이런 말이 되고 싶을 때는 가에 나이가 오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오기 위해서 푸가 아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공식만 알면은 이 공식대로 그대로 오단 동사는 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미는 어떤 모습일 때 바뀌게 되냐? 요미라고 하는 모습은 언제 모습으로 바뀌냐? 마스라는 녀석하고 이어질 때 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미 마스에서 이건 뭐예요? 뭐뭐입니다 이렇게 돼요. 익습니다. 그죠? 씁니다. 익습니다.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표현. 그 다음에 어떤 때 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입니다고 아니다고 이렇게 귀찮아요. 그냥 만사 귀찮으니까 나 그냥 책 읽을 거야. 책 읽어. 뭐하니? 나니우시데마스까? 뭐하니? 그러니까 책 읽어.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하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책 읽어. 이럴 때 홍오 요무 이렇게 해서 문장을 끝내고 싶을 때 끝낼 때 우리들은 요 우형 우단의 형태로 그냥 문장을 끝내는 거예요. 요무 뭐하는데? 신문 읽어. 신부무, 요무, 신문을 읽는다. 신문을 읽는다. 이와 같은 식으로 끝낼 때. 여기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문장이 끝나는 형태는 항상 기본형의 모습과 오나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편합니다. 쌤쌤이라는 거죠. 쌤씨. 요무와, 그러니까 기본형의 모습은 기본형의 모습으로 문장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쪽에 같은 우단끼리 명사가 올 때도 우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무 플러스 명사가 올 때 명사라는 게 뭐냐? 고유명사 같은 것도 다 명사에 속하는 거죠. 사람 이름, 나라 이름, 산 이름, 책 이름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고유명사죠. 명사. 그 다음에 일반 명사, 책, 꽃 뭐 이런 거. 그러면 요무 뒤에 올 수 있는 제일 편리한 명사들을 다 떠올려 보면 되죠. 책을 읽는, 그러니까 읽는 책, 요무, 홍. 이렇게 해도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는 사람 이렇게 해도 명사가 되죠? 그러면은, 홍오, 요무, 히또라고 해도 명사가 되는 거예요. 히또도 명사잖아요. 그죠? 책 읽을 때 전기 불 켜고서는 읽어라. 눈 버리니까. 그러면은, 홍오, 요무, 도끼라고 하는 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사에 플러스될 때, 접목될 때는 어미가 우단으로 그냥 기본형의 모습에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미를 에단으로 바꾸고 문장을 끝내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명령의 의미를 줍니다. 명령의 뭐뭐 해라 라는 의미를 가져요. 뭐뭐 해라. 요새는 그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선생님이 해라 체를 못 쓰죠? 어떻게 해요? 하세요 체를, 하체를 쓰게 되죠.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서 교육부에서, 문교부에서 법령이 내려와서, 훈령이 내려와서 바뀌면서 옛날에는 명령으로 청소해!
하다거나 공부해. 시끄러워 떠들지 마. 조용히 해.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 하시오체로 전부 바뀌었죠. 그래서 다베나사이 먹으세요. 시즈카니 쉬나사이 조용히 하세요. 요미나사이 읽으세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령형을 쓸 곳이 거의 자체를 감췄죠. 근데 군대에서는 아직도 명령형을 씁니다. 그 다음에 도로 표시판 같은데 여기 보면은 표시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마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도마루라고 하는 오단동사 루 앞에가 아단이니까 루로 끝났지만 이것은 오단동사로 봐줘야지 될 녀석이죠. 그거에 대한 에단으로 끝나 있는 녀석. 이렇게 에단으로 끝나서 요메 도마레 이렇게 하면 멈춰 읽어. 여러분 저기 연합MT 가서 선배들이 너네들한테 술 떨어주면서 뭐라고 그래? 마셔주세요 그래? 안 하잖아. 뭐라고 그래? 마셔 그러잖아. 못 마셔. 그럼 혼나지. 마셔 그럴 때 선배들이 노메 그러잖아. 그죠? 노메. 논데 크다사에 안 그러지. 노메 그러지. 그럼 나는 못 노메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런가 귀엽겠지. 그지? 요메.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분 좀 읽어. 그럴 때 신분고 요메 몇 페이지를 읽어라 요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에단에다가 바라고 하는 조사가 있는데요. 이 녀석은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를 갖는 가정문을 만드는 가정의 용법을 갖는 조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f문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메 바 이렇게 합니다. 읽으면 신문을 읽으면 상식이 는다. 그럴 때 신붕어 요메바 조시키가 후에르. 그러면 신문을 읽으면 상식이 는다 라든지 망가오 요메바 니혼고가 음악고 날 만화를 읽으면 일본어를 잘하게 된다. 뭐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단에다가 우를 붙이면 뭐뭐 하자 라고 하는 의지의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우리 같이 만화책 보자. 망가오 요모 소설 읽자, 소세소 요모, 책 읽자, 홍오 요모, 이와 같은 표현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은 뭐냐면, 마스의 형태, 그죠? 아, 나이의 형태, 그 다음에 마스의 형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와 같은 기본형 플러스 명사가 오는 명사의 형태.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조금 더 2학기 때나 2학년에 올라가서 자주 사용되는 문법 형식이니까 어쨌든 나이형이 올 때는 아단으로 바뀐다. 마스형이 올 때는 이단으로 바뀐다. 명사가 올 때는 기본형의 명사가 붙는다. 요것만큼은 철저하게 알아둬야지 된다는 거예요. 요 공식만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를 만나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5단 동사냐 1단 동사냐만 구별할 줄 알면은 공식대로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돼요. 아, 그 다음에 가끔 한 번씩 요 바형, 가정형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아는 단어 말고 뭐 만약에 시라베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시라베루라고 하는 거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이거는 2, 3학년 단어쯤 되니까 1학년들은 원래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시라베루라고 하는 동사가 왔을 때 아, 이거 시라베루는 저 5단 동사 아닌 것 같죠. 미안. 뭐가 있나? 5단 동사 뭐가 좋으려나? 여러분 모르는 단어. 응? 여러분 모르는 단어를 내가 해야지. 니네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우까가오라 해볼까요? 우까가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의미는 몰라요. 의미는 모르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아! 이 사전 보니까 5단 동사로 돼 있네. 왜 여기에 옆에 5단 동사 이렇게 자동사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아 이거 5단 동사구나. 그러면은 볼 것 없이 여러분들은 뭘로 하면 돼요? 요 우에 대한 5단을 쭉 적어보면 되는 거죠.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적어보면 돼요. 그럼 여기에는 우까가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대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죠? 여기서 플러스 나이에일 때는 아단으로, 마스일 때는 2단으로, 문장이 끝날 때 명사가 올 때. 그죠? 가정형 에단 플러스 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동사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어미가 우로 끝나는 것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예외사항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아가 아니고
와로 바뀐다는 거. 가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다, 물건을 사다 할 때 이 우에 대한 오단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일곱 가지로 얼굴이 바뀝니다. 월화수목금토 일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로 바뀌는 건 언제라고요? 나이가 올 때. 이로 바뀌는 건 맛으로 올 때. 명사가 올 때는 기본형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과가 오고 싶을 때 에단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아는 와로 바뀐다는 거죠. 어미가 우단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이꾸라고 하는 동사 마찬가지죠. 구에 대한 아단, 오단이 뭐예요? 가, 기, 그, 개, 고라고 하는 다섯 개의 단을 갖죠. 다섯 단에 걸쳐가지고 얼굴이 바뀐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오단 동사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한자권이 아닌 나라에서는 어려우니까 그냥 인류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기 꾸깨고 나이가 올 때에 아단으로 바뀌죠. 마스가 올 때에 이단으로 바뀌죠. 이끼마스 그죠? 이끄 플러스 명사가 돼서 이끄 히토 아침 7시면 학교에 가는 사람 아사시 시즌이 각고에 이끄 히토 이렇게 할 때 아침 7시에 학교에 가는 사람 그죠?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5단 동사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5단 동사의 공식이 아닌 1단 동사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 1단 동사에 대한 공식. 1단 동사 공식은 어떻게 되냐? 1단 동사의 공식은 오히려 5단 동사보다도 쉽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어미잖아요? 이게 어관이잖아요? 어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 어미를 떼버려요, 1단 동사는. 그래서 그냥 나이, 마스를 붙이면 돼. 그 다음에 플러스 아, 뭐야, 명사가 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본형의 모습은 아, 저기 요 모습은 문장이 끝나는 모습은 기본형의 모습하고 같다고 했고 명사가 올 때는 기본형의 명사가 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기본형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베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면은 이것은 1단 동사입니다. 왜? 루 앞에가 바비 부베 보호가 되니까 에단으로 끝나 있죠. 그러니까 아단이나 우단이나 오단이 아니면은 1단 동사라고 했습니다. 1단 동사다라고 판명이 나면은 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에 그냥 나이를 붙이면 돼. 안 먹어 먹지 않는다. 요즘에도 김치 잘 안 먹잖아요. 사이킨노 고드모다치와 빙우치오 답에 나이. 그러면 요새 애들은 김치를 안 먹는다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스를 붙이고 싶어요? 플러스 그냥 마스 붙이면 돼요. 다베마스 아사고항오 다베마스 아사빵오 다베마스. 그래서 이와 같은 다베마스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끝내고 싶을 때는 기본형의 모습에서 문장을 끝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명사를 읽고 싶을 때도 기본형의 모습에서 문장을 아 명사를 이을 수 있으니까 일본 사람 중에 김치 먹는 사람, 응? 김우치오 다베르, 김우치오 다베르 니혼진 이런 분들. 그럼 니혼진이라는 게 명사잖아요, 그죠? 김치를 먹는 일본인 이와 같은 명사의 형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사용돼 1학년 때는 굳이 필요 없지만은 명령의 의미로 할 때는 로나 요로 어미가 바뀌게 됩니다. 다베로, 다베요. 그래서 사탕, 엿을 우리는 일본말로 아메라고 합니다. 아메를 발음을 아메 하면은 아메가 호텔을 그러면은 비가 온다 아메에도 아메고 아메 그러면은 엿이라는 말도 돼. 엿 사탕 아메 아메 아메가 호텔 맛이네 아메 아메 그러면은 엿이라는 말이 돼서 아메 다베로 그러면 뭐가 돼? 엿 먹어라. 그런 말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우리말로 직역을 해갖고서는 농담 삼아서 하려면 그런 말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다베로. 그 다음에 다베 레바가 되면은 가정의 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정용법이 1학년 때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학기 때쯤. 주로 사용되는 것은 나이형, 마스형, 그 다음에 명사형, 가끔 가다가 요
바형의 가정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옥기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옥기르라고 하는 단어. 옥기르도 마찬가지죠. 르 앞에가 가키, 쿠케코, 2단이잖아요. 그러면 아단, 우단, 오단을 뺀 나머지 2단, 에단은 1단 동사라는 법칙이 있었으니까,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도 예외 없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오키 나이. 아침에 지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6시 일어날 걸 7시 일어나면 문, 그 지각하잖아요. 그래서 하치진이 뭐 오키 나이 그러면은 8시인데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지각이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나는 6시면 일어나요. 그러면은 로쿠진이 오키마스 여 같은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응? 몇 시에 일어나니? 오키마스 마스 붙이기 싫어. 친구니까. 그럼 그냥 어떻게? 기본형의 모습으로 나 7시에 일어난다. 왜? 시진이 오키를 떨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 5시에 일어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명사 기본형의 모습에서 명사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오키르 히토 이렇게 되죠. 네? 고진이 오키르 히토와 이마스카 5시에 일어나는 사람 있나요?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형 오키로 또는 오키요. 그 다음에 가정형 오키레바 일어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나자 오키요 이렇게. 요와 같은 형태는 뭐 굳이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요 세 가지, 네 가지니까 요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인풋 시켜 놓기를 바랍니다. 요게 1단 동사의 공식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류 동사와 이류 동사, 요 녀석들은 규칙 동사입니다. 규칙 동사라는 것은 뭐냐? 변화가 어미만 있다는 겁니다. 어미만, 온니, 어미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와 어간이 있을 때 어미만 여러 가지로 변하지 어간을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규칙동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삼류동사라는 녀석 있죠? 삼류인생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나? 이 삼류동사라는 녀석은 불규칙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간하고 어미가 전부 다 변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한 가지씩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르는 기마스 아 고나이 기마스 그르 그르 토끼 이 토끼가 명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그르 그르 토끼 고이 구레바 고요 이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이 활용형 자체를 여러분들이 고나이 기마스 그르 그르 토끼 나이가 올 때는 구가 고로 바뀌고 마스는 기로 바뀌고 루 형은 가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로 바뀔 때는 앞에 어간도 코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르도 불규칙 동사로 이도 마찬가지로 시나이, 시마스, 스르, 스르, 도끼 뭐 스르, 히토 상관없어요. 어떤 명사든 그 다음에 스... 아 여기서 명령형이 와야죠. 명령형은 시로나 또는 세요 다 명령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레바 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기억을 하는데 나이형은 시나이, 마스형은 시마스, 루플러스 명사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일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의 사전형의 어미가 반드시 우단으로 끝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고 그걸 대전제하에 동사는 다섯 가지 또는 네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 복잡한 것은 5단 동사, 상1단, 하1단, 가행변격, 상행변격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고 간단한 것은 일류동사, 이류동사, 삼류동사 이렇게 나누는 거다. 근데 일류동사가 되기 위한 전제가 뭐냐? 우선 루가 아닌 어미가 있어야지 된다. 그죠? 어미가 루가 아닌 우단이어야지 된다라는 거. 그러면 루가 아니, 루이면 5단 동사가 될 자격이 없냐? 아니다. 국적만 한국으로 돼 있으면 얼굴이 까맣든 눈이 파랗든 상관없이 한국인이다. 그 전제 조건을 찾다 보니까 세 가지 전제 작은 소분류가 또 나오더라. 뭐예요?
루 앞에가 아단이냐 우단이냐 오단이냐로 끝나 있으면은 이것은 그 피부 색깔하고 관계없이 한국 사람 인류 동사라고 보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이것은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냥 무조건 인류 동사로 빼라 이렇게 한 거. 그래서 그런 예외 오단 동사라는 녀석이 있다. 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 그르스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이류 동사다. 즉 1단 동사다. 그러면은 5단 동사는 어미가 다섯 개의 단으로 나누어서 마스나 나의 형태가 오게 된다. 명사의 형태가 오게 된다. 1단 동사일 경우에는 어미가 없어지고 나이와 마스 그다음에 명사형 올 때는 기본형의 모습에 명령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렵죠? 나중에 헷갈려요? 나중에 책을 한 번 더 보시고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번 되시다.